배드민턴을 시작하고 레슨을 안 받아보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고통을 받게 되는데 No pain, no gain. 덕곡의 유승우 코치님께서는 강도 높은 레슨으로 항상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PT의 복수, 아니 은혜 갚는 신PT.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 신PT, 그 신PT가 평상시 이제 레슨 받으면서 워낙 고통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감정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오늘은 이제 신PT가 운영하는 이제 PT샵에 PT를 한번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좋아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드디어 저희 센터에 드디어 오셨네요. 기대하셨는데 오늘? 기대하셔도 좋아요. 제가 프로그램을 아주 야무지게 짜놨기 때문에 야무지게 기대하셔도 좋고요. 어느 정도 걸리죠 시간이? 시간은 저희가 그냥 딱 저희 수업하던 대로 딱 50분 정도에서 이제 1시간 정도만 딱 50분 안 하죠? 생각보다 많이 하네. 죽어! 이 정도 딱 어떻게 쉬는 시간도 저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보통 이제 레슨 받을 때 쉬는 시간 거의 안 주시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육체미 한번 나왔어요. 진짜요? 바디빌딩! 이제 이날만은 손꼽아보라. 최선을 다해 볼게요. 아, 운동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나는 한 번이지만 그리고 신피트님은 아직. 아니 왜 오늘 싸우시면 안 돼요. 아 그럼요. 운동 배우러 온 좋은 자리인데. 자 이제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하체 근육 운동부터 먼저 해서 몸을 풀어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처음에 하는 이제 1, 2, 3단계 스트로크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로 발끝 세워놓은 상태에서 자 이거 계속 유지한 상태로 내려가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가 보실게요. 그치. 조금 더. 그렇죠. 그대로 쭉 올려볼게요. 쭉. 자 그리고 무릎만 딱 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허벅지를 한번 살짝 띄워준다는 느낌으로 올릴 거예요. 자, 쭉 내려갔다가 그대로 쭉 올려볼게요. 그렇죠. 좀 더 접었다가 자 조금 더 접었다가 그리고 너무 위에서 멈춰 계시지 말고 부드럽게 쭉 올려볼게요. 쭉 힘있게 그렇죠. 다시 한번 천천히 쭉 내렸다가 여기 찬다는 느낌으로 쭉 바로 내려갔다가 그렇죠 쭉 너무 빨라요 그렇죠 천천히 그렇죠 컨트롤 쭉 그렇죠 볼 컨트롤 하듯이 제가 컨트롤 쭉 그렇죠 좀 더 아직 몇 개 안 했어요. 다시 쭉 여섯 자 일곱 그리고 천천히 내려갔다 천천히 나 내일 게임 레슨 해야 되는데 천천히 내려갔다 쭉 자 천천히 내려갔다가 자 다시 한번 쭉 그렇죠 다시 한번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섯 개만 더 해볼게요. 쭉 올릴게요. 하나 그렇죠 하나 잡아 당기고 허벅지가 쭉 뛰어 올린다 그렇죠 둘 더 차고 바로 내려가세요. 그렇죠 발끝도 세우고 자, 네 다시 힘있게 빵 오케이 천천히 여기까지 오케이 간단하죠 그렇죠 요건 이제 저희 여성 회원님들이 하는 무게이기 때문에 살짝 올려볼게요 오케이 좋대 자 그대로 쭉 올릴게요. 하나 더 세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멈추지 말고 약간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그렇죠 둘 그렇죠 셋 천천히 내려 천천히 다시 한번 빵 천천히 다시 한번 빵 천천히 더 천천히 다시 한번 빵 천천히 그렇죠 내릴 때 천천히 더 세게 빵 천천히 그리고 임팩트랑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임팩트 절제 다시 임팩트 컨트롤 절제. 다시 임팩트 컨트롤 끝까지 그렇죠 임팩트 건 아래에서 그렇죠 더 세 개 더 하나 그렇지 둘 더 그렇지 세 개 더 그렇지 하나 더 그렇지 좀만 더 갈게요. 자 둘 그렇지 첫 턱까지 남았어요. 두 개 더 하나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너무 잘 자 다 달리실게요. 이거 아직 1단계 스트로크 하고 있는 거고요. 요인은 지금 다 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쭉 올라갈게요. 쭉 하나 그렇죠 더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둘 빵 그렇죠 바로 천천히 내렸다가 멈추면 안 돼요. 다음 동작 생각하셔야 돼요. 셋 그렇죠 우리 치고 다음 동작 생각하셔야 돼요. 자 네 다섯 그렇죠 어, 너무 좋아요. 자 쭉 그렇죠 여덟 더 셋 그렇죠 좀 더 네 그렇죠 좀 더 다섯 너무 좋다 자 여섯 그렇죠 자 일곱 자 여덟 다섯 더 자 아홉 자 라스트 쭉 천천히 여기까지 이게 사실 웨이트도 배드민턴은 좀 비슷하게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동작까지 생각을 하고 바로 이어져야 되는 게 동작이에요. 그래서 그 횟수를 다 채우기 위해서 하나 끊고 가는 게 아니라 이어져야 돼요 동작이. 그렇죠. 거기 안에도 임팩트가 있고 절제하는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움직이실게요. 자 이제 메인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꽃받침해 주신 상태에서 스쿼트 자세를 잡아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끝까지 내려갔다가 엉덩이가 최대한 뒤꿈치에 닿을 정도로 내려간 상태에서 발바닥 전체로 유지해서 올라오실 거예요. 그렇죠. 일단 복부를 조금만 더 좁혀주시고 발가락을 45도 살짝만 돌려주세요. 저 이 상태에서 얘는 턱까지 계속 올려주신 상태로 엉덩이를 통해서 엉덩이를 누른다는 느낌으로 내려와 보실게요. 천천히 더 그대로 쭉.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쭉. 그렇죠. 다시 한번. 자, 쭉. 아직 많이 남았어요. 다시 한 번. 좀 더 빨라진다. 천천히. 천하. 오케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둘. 좋아요. 더. 하나. 자, 하나만 더 갈까요? 진짜 마지막 하나. 진짜 라스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야? 진짜 원모.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야?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제 무게를 살짝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총 지금까지 운동 지금 4세트 했고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배드민턴 레슨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자세죠. 제일 많이 나오는 자세죠. 천천히 아주 컨트롤을, 볼 컨트롤을 섬세하게 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앉아주셔야 돼요. 크로스 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서 임팩트 한번 빵 주고. 천천히. 임팩트 빵. 다시 여기서 천천히 잡아내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둘 빵. 그렇죠. 천천히. 내가 질 것 같아? 아, 그렇죠. 더. 내가 무너질 것 같아? 그렇죠. 더. 자, 셋. 쭉.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천천히. 자, 넷. 안 무너져. 자, 천천히. 자, 다섯. 좋아요. 계속 갈게요. 오케이. 다시 한번 두 개 더. 자, 하나. 좋아요. 좋아요. 하나 더. 자, 너무 빨라. 하나만 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진짜 좋아. 진짜 잘하죠. 자, 오늘의 메인은 이제 이 친구고요. 아, 내일 게임 레슨 해야 된다. 아유. 그만해!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너무 좋아. 죄송합니다. 아. 저도 가끔 레슨 받다가 저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딱딱해져요.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 제가 끝나고 마사지를 풀어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자, 이것도 하체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딱 하체 들어가고 이제 어깨 들어가실 거예요. 요거 이제 V스쿼트라는 운동이고. V체킹? V스쿼트. V체킹 같은 게 V스쿼트. 그 상태에서 바는 몸에다 누르고 계신 게 좀 더 좋아요. 자, 천천히. 더 앉으세요. 여기서 앞꿈치 지그시 누르면서. 그렇죠.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천천히. 충분해요. 자, 하나 쭉. 조금 더 앉아야 돼요. 슬슬 자세가 망가지고 있어요. 알아요. 둘, 그렇죠. 자, 조금 더. V체킹이 아니야. 그렇죠. V체킹. 자, 집중. 자, 셋. 다시. 여기까지. 자, 장난이죠. 원래 배드민턴도 V체킹이 제일 힘들잖아요. V스쿼트는. 근데 진짜 잘하시네, 진짜. 자, 천천히 그대로 내려오실게요. 그대로 천천히. 자, 하나, 앞꿈치. 다시 한번. 이게 근데 아무리 힘드셔도 확실히 요행을 안 써요. 자, 두 개만 더 하면 돼요. 두 개만 더 하면 돼요. 자, 하나. 좋아요. 아, 못하겠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라스트 하나. 진짜 마지막 하나. 자, 업. 여기까지. 자, 내려오실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맛있다. 자꾸 주저앉게 되지. 근데 이게 정상적인 거. 그래도 이렇게 딱 하고 집에 가서 씻고 나면 기분 너무 좋지. 저도 이제 레슨 받고 딱 집에 가서 씻으면 기분 좋아. 개운하지. 그러니까. 개운하지. 딱 그런 느낌. 개운하지. 이제 하체도 끝났나요? 아니요, 한 세트 남한. 자, 이거 하고 이제 힘드니까 스매시 끝내고 이제 수비. 수비 연습할 거예요. 자, 들어가시게. 자, 일어나시게. 자, 일어나시게요, 교수님. 일어나시게. 자. 자, 진짜 마지막. 요거 하면 오늘 하체 끝. 와. 자, 화이팅. 천천히, 고. 다 왔다. 네. 이제 살려주세요. 자, 저거 다 왔어요. 진짜 다 왔어요. 자, 라스트. 천천히. 여기까지. 오케이. 와. 아, 진짜. 멘탈 왕. 진짜. 그동안 제가 체를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저도 오늘 한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받았던 거를 갚고 싶더라고요, 은혜를. 제가 레슨 받아도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아이, 저야 감사하죠. PT를 무료로 또 해주시고.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 진짜 힘들어요. 예, 신씨들이 유씨보다 더 안 됐네. 신PD, 신PT 이거. 자, 가실까요?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었어요. 그래요? 네, 지금. 살이 빠지신 거 같아요, 진짜로. 자, 그 상태에서 살짝 밀고, 명치 들고, 이빠가 입술까지만 내려올 정도로 천천히 내려와 보실게요, 천천히. 그 컨트롤 해야 돼. 그리고 손목 살짝만 젖혀주고, 손목, 손목, 그렇지. 그리고 위, 끝 지점에 더욱 짧게 뱉고, 다시 참고. 자, 들이마시면 안 돼요. 후, 참아야 돼요. 팔꿈치로, 그렇죠. 다시 한번 천천히 내려주고. 우리 주관절 써야 돼요, 주관절. 그렇죠. 다시 한 번. 2단계요. 그렇죠. 다시 한 번. 자, 하나, 쭉. 그렇죠. 자, 둘. 왔다, 왔다. 그렇죠. 팔꿈치 앞으로, 팔꿈치 앞으로. 팔꿈치 앞으로. 팔꿈치 앞으로. 그렇죠. 쭉. 그러고 싶어요.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다시 쭉. 좋아요. 손바닥으로 밀 거예요. 손바닥으로 쭉. 하나, 그렇죠. 자, 셋, 쭉.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 뭐야. 어디 가게 오픈하면은 그 풍선 바람 이렇게,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 나 집에 갈 때 그럴 것 같아. 자, 한번 감아주시고 팔꿈치 앞으로 외회전. 그렇죠. 얘가 외회전 이렇게 살짝 들어가 줘야 되죠. 그 상태로 밀고. 자, 집중하실게요.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 살짝만 돌아가도 돼요. 살짝은 돌아가야 돼요. 아, 롤링이 좀 돼. 그렇죠. 아주 그렇죠. 그렇죠. 그리벨 롤링. 그렇죠. 롤링이 살짝 살짝 돌아가도 돼요. 살짝. 반대쪽으로. 아, 반대쪽. 그렇죠. 롤링. 그렇죠. 그다음에 손바닥. 이 척골 손바닥으로 밀어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천천히 내렸다가 호흡 참고 손바닥 감. 팔꿈치 뒤로 빠지면 안 돼요. 그대로 쭉. 그렇죠. 천천히. 외회전 유지하고. 자, 둘. 그렇죠. 이거 너무 외회전 유지했죠? 다시 천천히 바깥쪽으로 살짝만. 그렇지. 천천히 내릴게요. 명치 들고. 자, 셋. 그대로. 다시 한번. 여섯. 쭉. 다시 한번 손목. 그렇죠. 야, 이게 말린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야. 자, 여덟. 쭉. 그렇죠. 맞아야지. 가도 보면 짧게 갈게. 짧게 짧게. 쭉. 그렇죠.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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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쭉. 팔꿈치 살짝 앞으로. 자, 둘. 사이드 커트다. 자, 조금 더 팔꿈치 앞으로. 그렇지. 팔꿈치 조금 더 앞으로. 자, 쭉. 그렇죠. 자, 세 개만 더. 자, 하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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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숫자를 잘 못 세. 하나. 그렇지. 자, 둘. 자, 라스트, 라스트. 오케이, 오케이. 어깨 막 쓰면서. 전화기를 쓰고, 딱 그런 느낌. 그렇죠. 이 신PD님 오늘 웃음이 떠나질 않는데요? 네. 제일 좋아하시죠. 그러니까요. 화요일 날 두고 보자. 뭐? 이게? 복수 회전이. 아, 화요일 날 보고 싶다고. 화요일 날 보고 싶다고. 화요일 날 보고 싶다고. 화요일 날 보고 싶다. 화요일 날 두고 보자가 아니죠? 아, 두고 보자가 아니라 보고 싶다고. 아. 그렇죠. 네트 커트. 그렇죠. 사이드. 그렇죠. 천천히 팔꿈치 잡고. 받아주고. 그렇죠. 팔꿈치 조금 더 앞으로. 뒤쪽으로. 그렇죠. 팔꿈치 좀 더 앞으로. 받아주고. 그렇죠. 그렇죠. 받아주고. 그렇죠. 좋아요. 받아주고. 스냅 주고. 받아주고. 임팩트 주고. 그렇죠. 받아주고. 그렇죠. 받아주고. 조금 더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좀 받아주고. 그렇죠. 다시 천천히. 자, 조금 더. 받아주고. 자, 하나만 더. 자, 자, 이제 진짜 다섯 개고. 진짜 다섯 개. 받아주고. 받아주고. 세 개, 세 개. 받아주고. 그렇죠. 하나만 더. 받아주고. 여기까지. 아, 고생했어요. 아직 운동 하나 남았습니다. 또 그 덕폭이 또 유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 그 수업 시간에 완벽히 꽉꽉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넘어가더라도 좀 더 봐주시고.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가 그 코치님한테 진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모신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운동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는 옆으로 나란히 운동을 할 거고, 근데 이게 오늘의 메인이에요. 그렇죠. 이 운동은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뒤에서 같이 계속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강제 반복성이 좀 뛰는 강제 반복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PT의 코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많은 회원님들이 싫어요. 아니, 아니, 아니. 3kg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조심. 아니, 진짜예요. 이게 진짜 가짜 같지만 진짜입니다. 진짜. 그냥 풀려 이거. 와. 처음 하체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한 일주일 차, 2주 차 분들은 무조건 나오는 모먼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처음부터 사실
1회차부터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회차는 좀 맞춰서 들어가고 2, 3회차부터 맞춰서 들어간 다음에. 근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아니 또 일반인이 아니시잖아요. 또 이제 자 그 상태에서 이 팔꿈치만 그대로 손목이랑 유지해서 같이 그렇죠. 얘가 덤벨이 근데 팔꿈치보다 높으면 안 돼요. 떨어져야 돼. 팔꿈치가 높아야 돼. 살짝 더. 이 주먹에 너무 힘을 꽉 주어서 올린다는 느낌보다는 팔꿈치랑 그냥 우리가 바깥쪽으로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다시 한번 쭉. 그렇죠. 요 정도면 충분해. 다시 쭉. 그렇죠. 자 팔꿈치 올려주세요. 팔꿈치 다시 한번. 내가 이거 제일 못하는. 그냥 천천히 내리고 그렇죠. 이거를 엉덩이 빼지 말고 세워주세요. 그렇죠. 조심. 자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좋아해? 자 버티고 내려올 때 그렇죠. 자 내려올 때 버티고. 자 좀 더. 자 버티고. 아니 할 수 있어요. 자 버티고. 그렇죠. 다섯 개만 더. 하나 버티고. 그렇죠. 저 두 개 버티고. 다 왔어. 셋 버티고. 넷 그렇지. 천천히 여기까지. 잘하셨어. 이게 볼 받을 때 처음에는 막 화이팅 와와와 아 이러잖아요. 이제 힘들면 이제 체육관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맞죠. 알죠, 알죠.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시작할 때는 화이팅, 화이팅. 이제 보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아, 유아태행 하는 거 같아, 유아태행. 이제 퇴근해. 무릎을 좀 많이. 무릎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가 언제냐면, 레슨 받을 때 보통 4대 2로 받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한 분이 만약에 펑크를 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캔슬되지 마시고 웬만하면 다 참석을 해주시길. 그래서 레슨 받는 분들이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코칭 오늘 몇 명이에요? 항상 꼭 캔슬 없이 꼭 나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고. 자 많이 쉬셨죠? 이 무게 낮출게요. 무게. 아 예. 이거 운동 되나요 이거? 근데 이 사이드 레터 레이저가 무게를 많이 쳐서 하는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하나 둘 여기서 이제 살짝 그쵸. 내회전. 내회전. 그렇지. 내회전 들어가고, 내회전 들어간 상태에서 천천히 버티는 거예요. 아, 버텨? 버티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쵸. 버티면서. 다시 한번 내회전 해놓은 상태에서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다시 버티면서. 이게 사이드 돌려야죠. 천천히 버티고. 멈추는 건 없습니다. 다시 쭉. 그렇죠. 다시 내회전 쭉. 사실 내회전 잘 못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코치님 제가 내회전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 내회전. 자, 버티고. 자, 10개만 더 깔끔하게 하나. 그렇죠. 자, 둘. 그렇죠. 버티고. 자, 셋. 다 왔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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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아, 맞아요. 찢어야 돼요. 자, 버티고. 그렇죠. 자, 버티고. 그렇죠. 자, 버티고. 자, 조금 더. 자, 이거 제가 다 올려드리고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이거 방금 되는 따끈따끈한 얘기들도 할 수 있어요. 자, 버티고. CPT가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버티고. 그렇죠. 자, 버티고. 그렇죠. 버티고. 그렇죠. 조금만 더. 다섯 개만 더. 자, 버티고. 하나. 화이팅. 그렇지. 둘. 화이팅. 셋. 그렇죠. 자, 넷. 자, 라스트 버티고. 여기까지. 아. 행복하네요. 이런 장면이 좀 많이 나와서 마지막 한번 쥐어보실까요? 라켓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코치님한테 빼놓을 정도면 라켓이라고 인생의 필수템. 자 준비 그리고 쭉. 와. 그렇죠. 와. 쭉. 그렇죠. 와. 쭉. 와. 그렇죠. 와. 그렇죠. 와. 그렇죠. 더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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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면 버티면 됩니다. 듀스 지금 듀스예요. 듀스 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냥 질. 아니에요. 듀스예요. 또 듀스예요. 자 매치. 자 들어갑니다. 오 다섯 개 더 하나. 둘. 자 셋. 아니에요. 제가 들고 있어요. 제가 버티기만 하세요. 자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두 개만 더. 하나. 자 라스트. 천천히 천천히 버티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신발을 갖다 드릴게요. 아무래도 자 코치님 이거 자꾸 일어나세요. 아 진짜 장난 아니다. 그죠? 아 오랜만에 해보니까 그냥 뒤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한 번쯤 한번 덕국을 부르신다는 소리가 있던데 동영상 트레이닝만 한번 지금 아무도 안 받고 신비티 1대1 무료 트레이닝 한번
이번 달 안으로 한번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잡고 가세요, 여기. 위험해요, 거치. 원래 이렇게 하면은 뒤로 내려가야 돼.